자, 김명상 기자 제 옆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요. 네,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먼저 네. 지난 주말 집회부터 잠깐 얘기할까요? 네, 지난 주말에 서산과 그다음에 익산에서 네.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서산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산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어요. 네. 지난 마누라 범죄 뒷배를 봐주고 억울한 이재명을 네. 범죄자로 몰아서 지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네, 날씨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고 뭐 어린아이부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요.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이들도 많이 예, 참가를 했었고요. 네. 어린이와 같이. 네. 주사님은 저 충청도 아닙니까? 충청도죠. 네. 예, 주변 뭐 보정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네. 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네, 그래서 그 영상 예, 예, 예. 한번 보시면요. 네. 조선 주민들이 신나셨겠네. 네. 또 그날 저희가 이제 드론도 가져가서 한국 촬영도 같이 했습니다. 정말요? 예. 와, 뒷일보 하네요, 계속해서. 네, 네. 이거 행진하는 거군요. 예, 예. 하늘에서 본 이제 행진하는 모습이고요. 서산에서는 경찰이 한 경찰 버스가 두 대 정도 네.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이제 네. 시민들을 안전하게 예,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날 되게 특징이 있었던 거는 서산 지역에서 네. 지난 박근혜 퇴진 운동이 있었던 7년 전이죠. 네. 7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이후에 7년 만에 지금 다시 재가동한 그래요. 예,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 백은정 대표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네네. 그 불씨를 자꾸만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 전국 투어 때는 보령이, 그러니까 서산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보령 지역을 갔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불어나서 예, 지금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도가 상당히 높아요. 윤석열 네. 반대에 대해서. 예. 열망이 느껴질 정도로. 아, 그랬어요? 예, 네.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 날은 이제 익산. 아, 익산 가셨습니까? 익산을 갔습니다. 영상 네.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익산 시내에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앞에서 네. 집회가 있었습니다. 익산은 이제 저번 서산보다는 약간 좀 적은 인원의 시민이 나오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홈그라운드에 가셨군요. 네. 네,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네. 네. 행진에 참여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틀 동안 예. 이제 서산과 익산을 돌면서 네. 저희 초신님께서 이제 많은 시민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 그다음에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을 주셨고요. 네. 또한 다음 주에 네. 또 예고를 주셨어요. 다음 어떤 주에 거예요? 포항하고 이제 부산을 가는데. 포항은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갔다 온대요? 김건희 씨가 이제 거기서 대게를 들고. 아, 그래요? 뭐 대게, 뭐, 이 대게는 뭐, 먹지 마세요. 뭐,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저희 초신님께서 다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네. 포항을 가시기로 이미 이제 결정이 돼 있는데 또 우연하게. 네. 그래서 포항에 가시면 그 김건희가 갔던 그 시장에 들르셔서. 네. 예. 또 김건희와 대게. 예. 예, 그래서 또 거기서 아마 응징의 또 뜨거운 초신님의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네. 정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취재를 하셨죠? 네, 저번 시간에 제 정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감기가 심해가지고 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네.
아, 이번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아, 그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네, 정순신이 저번 제가 말씀드릴 때 아, 윤석열 정부에 아, 숨어 있는 예, 뭐 한동훈이 만약에 오른팔이다라고 하면 정순신이 왼팔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한동훈이 사실상 왼팔이고 정순신이 오른팔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정말요? 아, 예, 그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앞에서 주로 립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행동대장,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말로써 내지는 이런 뭐 칼질을 하는 어떤 이런 네.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까지 정순신에 대한 존재가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밝혀진 건데. 정순신의 그 정순신과 윤석열의 첫 만남부터 보게 되면은 예. 정순신이라는 사람은 원래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그 이후에 이제 검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또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로 갔다가 잠깐 갔죠. 예, 다시 또 검사로 네. 온 네, 케이스인데 예. 이 사람은 처음 출발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검사로 왔을 때 네. 아,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는데 그 의정부 지검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윤석열과 첫 만남을 하게 되고 그 즈음에 삼부토건에 이제 그 토지 관련된 불법 관련된 소송에서 이 정순신이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예, 아주 합격한 공을 세우면서 같이 이제 윤석열과 한 팀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요. 삼부토건이라면 조남옥 회장이 기억나요. 그렇죠. 조남옥 예, 회장이면 또 김건희 여사가 기억나고. 그렇죠. 그럴 네. 때 뭐 라마다 르네상스 뭐 나이트 클럽에 네. 같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그 6층의 비밀 접대하는 공간에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네.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뭐 세월호 사건도 이분이 다 덮었고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그 청해 해운이 뭐 3천억 대가 넘는 엄청난 그 추징금을 네.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 회장만 예, 구속이 되고 그리고 1년 반 이후에 또 이제 보석을 풀려나게 하면서 예, 삼부토고는 10원 한 장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뭔가 예, 냄새가 풀풀 나는 그렇죠. 뭐 네. 굉장한 뭐 실력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나경원에 관련된 모든 소송을 다 맡아서 다 막아낸. 아 정말요? 네. 와. 그러한 뭐 엄청난 이 숨은 실력을 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 또 이분의 그 장인어른이 네. 또 엄청난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이제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진형 네. 전 국회의원. 아, 조진형? 네. 네, 기억납니다. 예, 그분인데, 이분이 그 돼지 농장을 하셨던 분이네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우리 그 박덕흠 의원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뭐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신 분인데, 박덕흠 의원도 이제 국토부 관련된 일을 많이 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 이 조진형 의원도 그 국토부 관련된 일을 하면서 14대, 15대 예, 국회의원을 하면서 16, 17대는 건너뜁니다. 그래서 두 번 한 8년간 정도 네. 쉬면서 18대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 18대 복귀를 할 때 이 조진영 의원의 재산이 무려 819억. 아, 엄청나다. 네. 돼지농단에서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대, 15대 때 국토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뭔가 뭐 자기 땅의 길이 뭐 지나간 거나 안 그러면 뭐가 이렇게 철탑이 뭐 휘어져서 뭐 딴 데로 가거나 뭐 이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추측이 되고요. 뭔가 하여튼 뒤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집안에서 자란 정순신의 아들이 과연 그러면서 이제 언어 폭력으로 수사기 친구한테 그렇죠. 돼지 새끼라고 그랬네요. 네네. 돼지라고 그랬나? 이제 돼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돼지 농장을 하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최근에 밝혀진 거는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런 모든 생활 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삭제가 됐다. 네. 졸업 이후에. 근데 또 서울대 입학할 때 즈음에는 서울대가 또 이 학생이 학폭이 있던 사실을 또 알았다고 하거든요. 담당 담임 교사의 예, 담당 담임 교사의 의견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학폭에 따른 특별교육 이서 확인서가 예. 학생께 하나 필요하고요. 보호자께 하나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해 학생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가 있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학적부에 네.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삭제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다 충족된다는 게 아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라든가 네. 예 그 다음에 뭐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힘에 의해서 네.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은데요. 네. 이 지금 이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일본 네. 그리고 윤석열 네, 박진 네. 참 하여튼 또 미국 이 관계라 네. 뭐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야 되니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